델타 변이 확산세가 빠른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대상 델타형 변이 동물 효능 실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언제쯤 결과 발표가 가능할지 질의 주셨습니다. 네, 이 부분은 아마도 동물 실험 자체는 다음 주에 확실하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동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에서조차 좀 더 분석, 보고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언급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다만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크고 또 뭐 치료제 자체가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 국적의 회사 개발자들이 개발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 동물 실험 중에 일부의 지표는 현재까지로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확실한 전체적인 내용, 결과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되면 완료된다는 것은 그 동물 실험을 한 마우스에 폐 조직을 그 병리 조직학적으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바이러스 검사도 하고 또 현미경 등을 통해서 폐 조직에 대한 병리 검사까지도 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는 빠르면 다음 주 말 뭐 그 다음 주 초 그 정도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모든 치료제의 경우는 그 효능 검사를 할 때 세포 수준 보다는 동물 실험의 결과가 더 신뢰성이 높고 그렇지만 동물 실험보다는 최종적으로 사람에게서 직접 사용해서 효능을 검증하는 것이 정답이긴 합니다. 따라서 그 각각의 실험 단계에서 한계점은 있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